예술의 길을 묻다. 아티스트 시선. 우리가 어린 시절 교과서에만 접하던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.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던 무대에 다양한 관점은 물론 공감각적인 예술 경영 능력이 필요해진 시대가 온 것입니다. 예술은 여느 때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창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예술 스타트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십수년 전 어느 날 공연을 준비하던 저는 문득 클래식 아티스트 모두가 스스로를 인류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시대를 물들인 고전 예술가들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클래식이 점점 대중과 멀어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죠. 스타트업을 통해 수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성공 신화가 쓰여지는 이 시기야말로 예술 스타트업 도전의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는 이상을 향한 분명한 한 걸음입니다. 모름지기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은 늘 이상과 궁극을 향하는 것이니까요. 아티스트 시선, 정경입니다.